선유림 물결 출시간 특선 라이브. 매혹적인 두 마녀에게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뮤지컬 위키드의 정선아 씨, 손승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씨부터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할을 맡고 있는 손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드에서 글린다 역할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두 분 다 정말 컬투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6년, 15년 뭐 이렇게 나왔고. 네네네. 야,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너무 나쁘지 않고 너무 좋으십니다.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공연, 네. 한참 공연 중이시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따 저녁에 공연이 있어요. 아, 공연 네. 다? 네, 저희 같이. 네. 아, 컬투쇼 와서 힘을 받아가지고 네. 저녁 공연 딱 마무리하고. 아니, 네. 두 분이 웃으시는데 목청이 두 분 다 달라요. 네. 좀 봐요, 좀 봐요. 잠깐만, 마녀야, 이미 마녀야. 이미 너무 몰입해 있어. 그러니까. 네. 와. 아니 너무 잘 되고 있는 작품이라 뭐 딱히 홍보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냥 드는데. 또 아니 홍보해 주세요.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야, 지금 안 그래도 연일 매진 행렬을 지금 계속.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들 와주시고 계세요. 네. 와, 진짜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작품 자체도 너무 좋은 작품이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네. 다시 공연하는 거지? 5년 만에 네 돌아온 거. 그때 5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왔었잖아요. 여기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연습은 그래도 많이 안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괜히 올해 해도 아닙니다. 했던 작품이라고. 했던 작품이어도 똑같이 네, 거의 두 달 가까이. 네. 캐스팅이 또 달라지고 하니까는. 네, 그럼요. 하고. 저희 네. 또 새로운 엘파바. 아, 그렇죠. 새로운 엘파바. 저는, 네, 저는 이제 엄청 신입이에요? 신입이라서 네. 엄청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고참같이 아주 여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때요, 해보시니까 이 작품? 아, 제가 진짜 역대급으로 정말 할 게 많고 너무 약속이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부담도 되게 많이 됐었고요. 하기 전에 그리고 또 너무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엘파바를 한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이 분들은 정말 네. 뭐 이렇게 뭐 CD로 들어도 너무 그렇군요. 좋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진이 그러니까 지금 연일 매진이라 CD가 다 못 담아내 이분들의 성량과 그 맑음과 그 섬세함을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손승현 씨가 일부러 지금 시간 좀 줄이려고 좀 매니큐어 녹색으로 칠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이게 저희가 손톱까지 다 초록색으로 칠해야 돼가지고 네, 저희 분장팀의 일을 좀 줄여주고자. 아~ 네, 바람직한 배우네요. 했습니다. 바람직. 무슨 색깔이시죠? 저는 그냥 누드. 네, 길어 보이게 해서 짧아서 네. 글린다답네요. 네. 엘파바 역할이 손승현 씨.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발 마녀 글린다 역할이 글린다. 제가 맡았습니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신참이 해주셔야죠. 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잘. 네, 저희 위키드는요. 네, 8세부터 80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이고요. 작품 안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어서 굉장히 뭐랄까 연출부터 화려한 무대 구성 의상까지 뭐 모든 오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괜찮았나요? 완벽했어요. 네. 정말 내 동생 완벽하다. 위키드 보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단카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 멤버들이 복구할 걸 별. 네, 그래서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네. 저는 글린다를 맡았고요. 엘파바와 글린다는 정말 다른 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제 반대의 캐릭터예요. 저는 이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고 발랄하고 내 친구들 그리고 나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중심적인. 퀸비 스타일의 글린다 역을 맡았고요. 우리 승현이는? 저 엘파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상황이 되게 어색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집중을 받거나 이목을 받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되게 어색한 아이예요. 항상 혼자 있었고 초록색
피부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멸시를 받는 이제 따돌림을 받는 아이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어색한데 처음으로 이제 글린다가 먼저 다가와서 친구 하자고 이제 얘기하면서 친구가 서로 되죠. 네. 아. 그 전에는 거의 글린다가 엘파바를 엘파바에게 너무 못되게 굴고 맞아요. 거의 소위 말하는 이제 친구들 왕따 시키듯이 그렇게 네, 못된 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의 마음을 알고 미안함을 갖게 되면서 서로 친구로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성장 과정이 네. 마녀의 성장 과정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1945님 예. 네. 읽어주세요. 제주도 사는데요. 위키드 보러 서울까지 가서 야. 2월 27일, 28일 공연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엘파바 글린다 보고 왔는데요. 3월 말에 다른 조합으로 또 보러 갈 거예요. 야, 고맙습니다. 진짜 찐팬이신 거죠. 네. 전공자신가? 모든 캐스팅을 다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정말 그 네. 근데 위키드를 보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캐스트별로 다 보시고요. 한 꼭 꼭 두 번 이상씩 보시더라고요. 아~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고 네. 네. 그래서 정말 팬덤이 되게 큰 작품인 것 같아요. 선물을 네. 좀 하나 주세요. 네. 자 우리 손승현 씨가 하나 뽑아보실래요? 아. 자 이분께 선물을 지난번에 와서 왁싱 왁싱 많이 뽑았어. 여기 왁싱 이용권 선물 있거든. 뭐예요? 치킨! 치킨! 배고팠어요? 아니요. 너무 갑자기 치킨은 아니, 본인한테 최애. 주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치킨 너무 좋아요. 오면 됐어요. 네. 아, 근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현실 팩트 문자를 좀 보내주셨네요. 예. 허정현 씨가 제 자리가 없어요. 티켓팅이 너무 힘들어요. 유유유유유. 티켓팅 저희 이거 언제까지죠 지금 공연? 서울은 5월 2일까지. 5월 2일. 5월 2일. 예. 그러면 이분 아직 티켓팅 못 타서 속상하신데 선물 하나 드릴까요? 선아 씨가 골라요. 선아 씨가 선물. 선아 씨가 골라요. 선물. 글린다가 주는 선물은요. 유산균. 유산균 세트. 좋지. 이게 내가 그러니. 만든 거 아니어서 좋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치킨이 원래 좀 더 딱 붙네. 그 치킨. 치킨. 이거 그래요, 저희. 자 그러면. 아 티켓팅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맛을 좀 보시라고 아, 네, 우리 글린다의 넘버 하나 들어볼까요? 네 벌써 노래를 부르는군요. 네, 네. 그냥 네. 네 그냥 불러요. 바로 불러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언제 나오는 노래고 소개 좀 해주시고. 예. 이제 1막에서 우리가 친구가 됐을 때요. 네.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다가 이제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같은 룸메이트예요 저희가. 같은 룸 안에서 저는 완전 공주 침대에 너무 예쁜 그런 잠자리를 이렇게 꾸며놓고 이 친구는 엘파바는?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책장 같은 침대에서 이렇게 제가 얘를 꾸며주면서 너는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어떻게? 나처럼 왜? 이렇게 블링블링한 그런 신이에요. 네. 좋습니다.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Popular라는 곡이에요. 라이브. 오윤아 씨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선아님의 파퓰러. 야. 혹시 오늘 들어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들어봅니다. 예. 지금 야 파퓰러입니다. 고윤아 씨, 고윤아 씨가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이런 기대됩니다. 파퓰러.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약간 맛보기로. 그냥 맛보기로. 예예. 파퓰러.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눈 뜨고 난 못 봐. 나보다 잘난 사람 아직 본 적 없어. 남 돕는 게 내 취미 생활. 마냥 못난 이가 있으면 예쁘게 꾸며줘야 해. 보면 알아 견적이 딱 나와. 지금 네 경우도 내 인생 최대 고난이지만 걱정 마. 나는 이겨낼 거야. 나만 믿어. 그러면 네 미래는 popular. 넌 이제 곧 popular. 애교 떠는 방법 시선 처리도 모두 가르쳐줄게. 오! 신발이랑 옷이랑 멋진 헤어스타일 하나하나 챙기면 너도 popular. 나 때문에 넌 popular. 잘나가는 친구도 많이 만들고 유행어도 만들고
달리자 차 당장 시작하자 갈 길이 머니까 제발 나의 솔직한 분석과 충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따라와줘 난 결심했어 너의 친구가 될래 나만한 사랑 어디에도 없어 나의 전공은 popular 부전공도 popular 칙칙하고 어둡던 너의 과거를 다 잊게 만들어줄게 right now 이 몸의 도움으로 너는 이제 popular alar 랄라 랄라 넌 이제부터 popular 우울함을 몸에 두른 안타까운 인생들은 야, 해. 이 세상 유명인사나 소통의 아이콘들이 IQ가 높았을까 천만의 말씀 그저 popular 아, please 이 모든 건 popular 중요한 건 예쁜 척 잘나가는 척 겉모습이 중요해 그게 바로 popular 날 봐 밀어내봐도 싫은 척해도 날 막을 순 없어 그냥 맞아들어봐 모든 popular alarm 랄랄랄라 너는 popular 나만큼은 아니 중간에 애드립이 있었어요. 아, 이영선님 와 대박 그냥 보라 켜게 만드네요. 예. 저도 모르게 그냥 저 핸드폰을 켜고 동영상을 아, 모르게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렸어. 2979님 크아 언니 나 죽어요. 위키드 넘버를 컬투쇼에서 듣다니 언니 사랑해요 진짜. 야 대박입니다. 선아 씨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우리 그 쟁반에 구슬 불러가던 아 진짜 그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좀 예스러운 표현이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안 쓸 수가 없었어 약간 풀리표 맺힌 이슬 같다라고 네 맑고 근데 거기 또 탄력 있어서 통통 그러니까 통통통 이렇게 치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대 완벽한 무대와 의상과 그리고 또 앞에 또 얘기들이 펼쳐진 상태에서 이 그렇지. 넘버가 딱 펼쳐졌을 때 아 너무 기대되고 와주세요. 이래서 매진 매진. 그러니까. 어 위키드가 갑시다. 매진이구나. 자, 어 한번 갑시다 우리. 예예예. 예, 예, 예. 예. 저랑 갈 거죠? 저는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 아 그래. 아니, 누구랑 지상렬 씨랑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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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삼삼오팔님 노래 부를 때는 마녀가 봄의 여신이 돼요. 진짜 이 봄에 너무 어울린다 지금. 봄이죠 지금. 어 오늘 날씨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 맞아. 또 오늘 핑크 색깔도 입고 와가지고 네. 나처럼. 나처럼. 이윤서님 2월 21일 공연에서 정선아님 기분 좋으셨는지 다리 찢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정린다 사랑합니다. 어? 아니 이게 뭐 그날의 어떤 텐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좀 달라지나 보죠? 요 씬의 중간에 좀 제가 혼자 막 장난치는 게 있는데 어느 날은 또 다리 찢기를 하고 요즘 그게 좀 잘 먹혀서 계속 다리 찢기로 가고 있어요. 아. 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반응이 되게 좋겠다. 네. 다리가 쫙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네. 순간 네. 와 하시겠네 사람들. 놀래죠. 저, 어, 갑자기? 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세요. 네. 그럼 막 더 신나잖아요. 네. 이게 그 공연할 때 보면 어저께 했던 거랑 또 다른 막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러면 조금 어때요? 그 받아주는 입장에서 승현 씨? 저는 이제 우리 선아 언니가 매번 그 요 파퓰러 씬에서 항상 다르게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봄 기대도 되겠다 이제. 네, 엘파바 같은 경우는 그냥 참 쟤는 특이한 아이다. 어떻게 저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까라고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되게 재밌어요. 혼자 되게 잘 논다 이러면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조용한 역할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글린다를 하면서 아 코믹이랑 이런 개그를 하는 게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맞아요. 연기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안 웃으시면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날 왜 안 웃지? 마지막까지 막
정신이 너무 없어져요. 근데 예. 개그 욕심까지. 그러니까. 예. 에너지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특히 이 작품은 네. 더 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많이 힘들죠 하고 나면. 네 힘들죠. 근데 살은 안 빠지는데 힘이 많이 들어 그냥 몸만 축나는 것 같아요. 전에 정선환 씨가 컬투쇼 나와서 드레스 무게만 20kg가 네. 처음 입고 허리가 아파서 눈물이 났었다고. 네. 이게 어떤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요? 첫 씬과 마지막 씬에 그 공주 의상을 입는데 그게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막 반짝반짝거리는데 본인 자신은 너무 힘들어요. 아, 저 알죠. 캡사이신 무게도 엄청나거든요. 아, 직접 그 입으신 것처럼 그러세요.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 정말. 아, 야, 근데 이게 정선아 씨는 글린다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그쵸, 거의 이제 초연, 재연, 3연 지금 계속 했어요. 거의 30살, 어머. 아니 서른을 갈아 넣었네요. 저의 이제 30대 그러니까 유일하게 역대 엘파바들을 다 만난 글린다. 그러네, 글린다. 네. 네. 이게 손승현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네. 이제 가수로 처음에는 예전에 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너무 팬이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시원시원한 소리로 그래서 제가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할을 좀 이 친구가 꼭 했으면 좋겠다 초연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 오디션을 보고 추천도 받았다고 하고 이번에 오디션 볼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거 꼭 오디션을 봐라. 너 완벽히 어울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 돼서 아 지금 무대에 난리 났어요. 지금 블루스퀘어 천장 찢어졌다고 난리 났어요. 아, 역시 네. 성량하면 또 우리 손승현 씨잖아요. 예. 아, 참. 정말 꽉. 꽉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소리가 연기도 너무 잘하는 네. 거예요. 사실 노래는 알았는데 와, 이 역할에 너무 똑 닮아서 저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해요. 네. 다른 엘파바인 옥주현 씨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어때요? 볼 때 서로의 연기하는 걸 런처로 둘 때 보잖아요. 네. 오히려 주현 언니가 이제 그 원래 그래도 했었던 이제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엘파바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네. 이런 친구고 이러이러한 아이다라고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죠. 아, 좋네 분위기. 저희 분위기 되게 좋아요. 아니 뮤지컬은 뭐 다른 작품도 많이 하셨잖아요 손승현 씨는. 저는 사실 보디가드 초연을 하고 재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키드를. 아 바로 이렇게 된 네, 거야? 다른 작품도 안 하신 거야? 보디가드는 네. 제가 한 거 알고 많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보디가드 때 이제 초연 때서 천하원 때랑 같은 역할로요. 더블 게스트였어요. 네. 같은. 근데 이번에 이제 상대 배역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연이 무대 위에서 같은 역을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는데 만나니까 어때요? 지금 되게 그러니까 선아 언니가 하는 글린다는 너무 유명하고 그냥 글린다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정선아이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전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린다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 되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냥 언니 자체가 글린다라서 그게 더 재밌어요. 네, 항상 무대에서 새롭고 약간 연기하는 입장에서 네네. 좋아하고 또 약간 좀 배울 게 있는 언니와 네. 함께 무대를 하다 보면 나한테도 없던 게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기할 수 있게 너무 도와주고 예. 그만큼 또 에너지를 저한테 주니까 제가 또 그걸 받아서 예, 같이 줘야 되고 예, 그게 아,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겠다. 아니 또 네. 얘기가 막 저런 얘기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다 됐어요. 저 4부로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여러분. 네. 목격담과 질문도 많이 올려주세요. 야두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걸 2쇼 2시 걸 2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 걸 2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특선 라이브 위키드의 두 마녀 우리 정선아 씨와 손승현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네,
4922님이 네. 와우 포스터 너무 예뻐요. 두 분 다 짱짱. 야. 어머머. 네. 손승현 씨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오, 저도 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초록색이라서. 정글린단, 정린단은 그냥 딱 이제 느낌이. 네. 네. 그냥 상자 속에 담긴 인형 같지 않아요? 오,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저게 20kg예요. 저 50. 네, 저 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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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0. 보석이 엄청나게 네, 있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을 때 더 빛나서 너무 예쁘겠다. 이제 여자 관객들이 더 많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맞아요. 거의 일주일에 뭐 지금은 표가 너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표를 뭐 일주일에 뭐 5번도 오시고 막 그러신 분들이 예. 맞아, 맞아. 그 30번 보셨다고 맞아. 한 시즌에 막 그러시고. 아,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보시더라고요. 낮 공연을 보시고 또 저녁 공연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약간 네. 덕후가 그렇지. 덕후인 거지. 덕후가 네. 있는 거. 네. 작품에. 맞아요, 맞아요. 스토리도 스토리고 뭐 음악도 너무 좋겠지만 네. 무대의 그 화려하고 네, 의상과 맞아요. 이런 모습에 음악도 그렇고. 약간 그 로망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있을 것 같은 내가 그 산 티켓값이 저기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샀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네. 그 녹색 얼굴 이렇게 바르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분장하는 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약 한 시간 좀 넘게 걸리고요. 예, 네, 저희가 한 여기 쇄골 있는 데까지 네, 하고 어깨까지 하고 손도 이렇게 칠하거든요. 예, 네, 귀 뒤 귀 안까지 다. 집에 가서 이제 코 풀면 초록색 콧물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초록색 콧물 나오고 그리고 이게 지우는 게 정말 일이에요. 아. 네, 지우는 게 너무 일이에요. 그런지 뭘로 지워요? 상품을 말씀드릴게요. 아, 오일이에요, 밤이에요. 밤으로 네. 밤입니까? 네네, 이제 네, 이제 요 오일로 한번 싹 지우고 밤으로 또 여러 지우고, 번 해야 돼. 그리고 아예 샤워를 해야지 다 없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네. 싫어도 네. 매일 샤워를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네. 공연 끝나고 무조건. 다른 초록색인데 슈렉 분장하더라고. 저도 초록색 해봤거든요. 초록색이 그리고 은근히 착색이 잘 돼요. 남아 있어. 남아 있어. 똑같아도 나와. 네. 살짝 지금 녹색 빛을 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제 목 뒤에 그 이제 마이크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록색이 항상 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언제 공연했는지 아시더라고요. 목줄을 보고 언제 공연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너무 예쁘다 포스터가 진짜. 너무 멋있다. 네. 김톰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톰김 씨. 아, 네, 톰김. 예, 머리색을 보면 배역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 지금 현재 머리색을 그쵸? 보면. 그렇죠, 네. 두 분 다 가발을 쓰시는가 봐요 하셨네요. 네, 가발을 맞습니다. 쓰죠. 금발이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우리 승현. 네, 그래서 저는 금발을 한 지 조금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린다 머리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칙칙한 어두운 색이고. 그래요. 목격담인 것 같은데. 이거. 예, 이거는 각자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네. 네. 4843님. 와우, 저 솔직히 재작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위키드 봤는데 그땐 졸다 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컬트쇼에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네요. 꼭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알려라. 저도 예전에 그 브로드웨이 가서 펜타운즈 오페라인가? 그걸 네. 봤어요. 네. 아, 그 중간에 저도 나왔어. 이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예, 예, 예. 무대는 멋있었는데. 예. 이분 선물 하나 주세요. 네. 우리 현 씨가 읽었으니까. 네. 4843님, 자 선물 하나 주시죠. 문상. 우와. 문화상품권. 문화상. 오, 오늘 좋다. 아, 글린다. 내가 문상. 인싸 역할인데 아, 인싸 역할인데 문상을 뭐냐고. 모르다니요. 현실은 인싸가 아니에요. 예, 문상이라고 할까 어디 장례식장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문상이. 네. 다음 거 문자 읽어주세요. 정린다. 네. 이다경 씨, 손파바의 마법사 하나 들을 수 있을까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부셔버릴 수 있는 희망 주는 노래. 네, 깨부셔 줄 거잖아요. 이따가 아, 그죠? 이거 해주십니까? 이 노래? 이거. 네. 맞습니다. 이 넘버는 언제 나오는 노래? 이 넘버는요. 이제 엘파바가 시즈 대학에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큼은 이제 새로운 곳에 왔고 좋은 명문 대학교니까 여기선 차별도 없을 것이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여전히 따돌림을 당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모리블 총장님이라는 이제 총장님이 계신데 제 능력을 보시고 마법사님을 만나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 능력이 정말 어딘가에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부르는 노래. 네. 관객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노래네요. 네네네. 자존감 회복 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다 부셔버릴 수 있는 희망의 노래. SBS 예, 예. 여기 천장 괜찮나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여기 예 쫙쫙 뜯어놓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스튜디오가 아, 지어진 지가 지금 한 8년, 9년 됐거든요. 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좀 약간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좀 약간 역경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 또 이입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힐링 될 것 같아요. 자,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마법사 하나. 나를 인정해 주다니 숨겨왔었던 나의 문제가 마법사님께로 날 인도하다니 잘해낼래 해낼 거야 나는 꼭 그분께 보여줄 거야 마법사님 만나길 기다려온 걸 내 평생 현명하신 그분께선 세상에 바보들처럼 겉모습만 보시고 날 판단하시진 않겠지 No, 엘파만을 본 순간 너라면 믿을 수 있지 첫눈에 알 거야 마법사와 나 모든 건 달라져 그 순간부터 나는 다른 존재로 태어나겠지 아버지의 자랑스런 딸 자랑스러운 언니 오지의 모든 사람들 모두 날 사랑할 거야 평생 저주했던 내 능력이 날개가 돼줄 거야 두 손을 맞잡은 마법사와 나 어느 날 내게 묻겠지 엘파바 넌 정말 뛰어난 소녀다 너의 내면에 어울리는 외모는 어떤 것일까 멍텅구리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본다니 예쁜 초록 피부를 좀 바꾸면 어떨까 난 아무렇지 않게 말할 거야 네 그러죠 뭐 이렇게 오, 최고의 콤비 마법사와 나 Yes 최고의 콤비 마법사와 Unlimited 내 미래는 Unlimited 신기루처럼 나는 봤어 미래 나를 알아 믿을 수 없겠지 내가 미친 것 같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오즈의 모든 사람들 환호할걸 그분의 곁에 서리라 우주의 환상적인 팀 마법사와 나의 와 아! 야 뒤졌다 뒤졌어 윤은비님,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리. 어. 아, 정말.
강희애님 온라인 뮤지컬인가요? 진짜 표정이 후덜덜 보라 보고 있는 제가 승리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힐링하셨네. 아 보니까. 오늘 진짜 보라 켜셨 고릴라 하셨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아 장성엽 씨 요즘 재취업 도전 중인데 쉽지 않아서 힘이 빠졌었거든요. 승현님 노래 듣고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부셔버릴 것 같은 희망을 주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희애 씨하고 장성엽 씨 두 분께. 네. 공 두 개를 골라주십시오. 승현 씨. 자. 하나 하나씩. 선물까지 주는 거야. 승현 씨도 하나. 네. 자. 희망을 이제 선물까지 갑니다. 선물까지. 네네네네. 자, 강희애 네. 씨께요. 외식! 외식 상품권. 외식! 뿌이. 장성엽 씨. 네. 유산균! 강이 계속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유산균 대이야? 아, 유산균 좋죠. 유산균. 네. 예. 자 문자 읽어주세요 승현씨. 네 2388님 손승현님 작년 연초에 하셨던 팬미팅 갔었어요. 음료수 머그컵 작뚝 콩차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작뚝 콩차가 생각보다 입에 맞아서 요즘도 종종 시켜 먹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작뚝 콩차를 팬들한테 선물로 하셨어요? 네 그 작뚝 콩 린다? 작두콩을 말려가지고요. 이걸 이제 차로 이제 요렇게 그래. 생수병에다가 넣어서 드실 수 있는데 비염에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비염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팬분들께 나눠드렸었어요. 아, 비염에 좋은데 왜 안 줬었어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글린다가 비염이 좀 있으신 거예요? 조금 있죠. 약간 있어야 또 노래가 잘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비성. 비성으로. 네. 비강공명으로. 요건 우리 소라 씨 읽어주실래요? 네. 5648님, 정선아님, 배우 류준열님 사진 전에서 찍은 사진에서 허리 90도로 젖히면서 웃으시던데 허리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거를 제가 공연 때도 좀 해요. 아 이렇게 웃어요 근데 글린다가 실제로. 평소에? 네. 네, 저렇게 웃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공연 때 저렇게 크게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유연하시네 되게. 저때 무슨 얘기 이래. 때문에 저렇게 웃으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아 그냥 누굴 누나, 만나면 저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근데 누나 살을 왜 이렇게 많이 빼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뒤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은 글린다는 저렇게 만들죠. 네. 예. 유준열 씨랑도 되게 친하신가 봐요. 공연도 보러 오시고 하세요? 그 친구가 공연을 좋아해요. 되게 뮤지컬 공연을 좋아하고 또 학교에서도 본인 뮤지컬을 했었다고 자꾸 어필을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와. 아 보디가드도 보러 오셨었네. 그랬구나. 성웅 씨랑 항상 할 때마다. 아 이게 더블이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못하고 나도 우리 이렇게 싶었다. 같이 할 때.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다. 있다. 이제 볼 수 있다. 위키드는 또 연락 왔습니까, 류변님께서? 바쁜가 봐요. 연락이 오지 않았네요. 제가 또 와달라고 하면은. 손승현 씨 같이 하는 날로다가. 그러니까 몰랐네. 손승현 씨는 작두 공짜 꼭 준비하시고. 내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내가 한 트럭 갖다 놓게. 신유진님이요. 캄보디아에서 알게 된 인연 박경은 씨가요. 친척 동생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해서 전화투표 한 표 주려고 시청하다가 손승현님 실력에 반해 지금까지 응원하는 팬입니다. 실명을 공개하시면서. 이게 박경은 씨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다른 참가자가 박경은 씨의 친척 동생이었나 봐요. 내가 아는 사람의 그냥 친척 동생이 그럼 박경은 씨를 굳이 신유진 봤겠어요. 신유진 씨가 아시는 분 박경은 씨의 친척 동생이 출연한다고 해서 저는 그 친척 동생이 손승현 씨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거잖아요.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신유진 씨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봤다가 손승현 씨한테 반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 드립니다. 네네네. 신유진 씨가 그럼 이 선물은 박경훈 씨한테 가나요? 신유진 씨한테 가나요? 친척 동생한테 갑니다. 친척 동생이 누군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부대찌개! 부대찌개! 캄보디아까지 보내주시죠. 부대찌개 가니까 신유진 씨하고 박경은 씨하고 친척 동생이 모여서 먹으면 되겠네요. 아 신유진 씨가 왜 캄보디아에 가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아 너무 웃겨. 예예예 예, 예. 재밌습니다. 아 이런 코너도 괜찮겠다. 네. 이런 분들 어떻게든지 연결 인연을 연결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연예인들한테 아는 척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예. 예. 제가 종암동 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종암동 꽤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그게 왜요? 그냥 같은 동네 사니까 기분이 예. 막 이런 거 이런 거. 예. 언니 저 부산에서 왔어요. 저도 부산에서 왔어요. 예. 4020님 오늘 오디오가 안 빕니다.
두 분 웃음소리에 대한 문자도 많이 오고 있다고. 웃음소리도 되게 웃다 보면 전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전염이 되고 막 그러니까. 원래 되게 하이 텐션이고 하이로 웃는데 맞아요. 저보다 더 뛰어넘어요. 엄청나요 이 친구는. 아니 근데 손승현 씨 아까 노래 부르실 때 정선아 씨가 네. 너무 귀엽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진도 찍었어요. 아 진짜? 아이 정말 귀여워요 손승현 씨가 그렇게? 네 너무 귀여워. 근데 어쩔 때는 되게 언니 같거든요. 나이는 어린데 언니 같고 많이 챙겨주고 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느껴지네요 찐친인 게. 네 맞아요. 무대에서 호흡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무대에서는 많이 싸우잖아요 우리. 많이 싸우죠. 네. 많이 싸우는데 그만큼 또 많이 울어요 뒤에서. 네, 이막 뒤에서. 네. 아 그래요. 4680님 뮤지컬 배우라 그런지 역시 성량이 장난 없네요. 진짜. 정선아 배우의 웃음소리만 해도 스피커가 터지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스피커 터져도 돼요. 뭐 스페셜 거니까. 네. 아, 이 와중에 진짜 이 배우들 모셔놓고 방송국 것들이 이따가 네. 좀 제대로 한번 웃어달래요. 저희 효과음으로 쓴다고. 아 웃음소리를 모아놨다가 네. 네. 시작! 아! 저는 손승현 씨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은데 목이 다칠까 봐 걱정인데요. 목이 보통 목입니까? 그쵸. 목 풀리는 웃음인 것 같아요. 저 아까 목이 잠겼었는데 이거 하니까 목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래 다시 하실래요? 아니요. 예, 뭐 아무거나 남행열차라도 예. 예, 뭐 하나 불러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도 예.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아 웃다가 끝나는 건. 저 시간이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아우 지금 여러분들은 광고 나갈 때 오디오 비는 걸 좀 느끼셨을 텐데 지금 진짜 찐치는 게 해석 수다를 그냥 진짜 실통없이 떠들어요. 예, 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정말. 예? 예 찐친이 찐친 인증. 예, 예, 예. 우리가 인증. 지금 물어보세요. 예, 김경민 씨가 예. 혹시 전원주 씨 나오셨나요? 손승현 씨입니다. 예. 손승현 씨. 그래갖고 눈물이 예. 나네요. 4020님은 아우 이렇게 떠들고 오늘 저녁 공연 가능해요? 아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동을 걸고 가니까 조금 더. 아 그럼요. 네.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예, 예. 아니, 여기서 안 풀었으면 무대에서 에너지가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터졌어. 자, 뭐 마지막으로 홍보를 좀 더 해주실까요? 아, 이분 간단하게도? 이분 요거 읽어. 요거 4820님 예. 제가 뮤지컬을 본 적이 없는데요. 입문으로 봐도 위키드 괜찮을까요?라고 하셨어요. 뮤지컬 네. 입문으로. 너무 훌륭하지. 입문으로 정말 최고의 최고지. 뮤지컬.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공연을 본다면 입문으로는 정말 1등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화려하고. 네. 네. 음악도 화려하고. 좋고 네. 또 손승현 씨도 나오시고. 정선아 씨도 나오시고. 주거니 그럼요. 그럼요. 선아 언니도 나오고. 네. 되게 영혼 없이. 볼거리도 많으실 거고.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들도 많을 거예요. 예. 네. 5월 며칠까지 서울? 2일까지요. 서울은 전국 토하십니까? 그 뒤로?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저희가 아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부산에서 부산에서도 이제 계속 합니다. 지금 곡곡으로 네. 깔리는 곡이 어떤 곡인가요? Define Gravity라고요.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엘파바가 설명을 해주세요. 아 Define Gravity라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마지막에 이제 글린다랑 되게 많이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이제 글린다는 그냥 맞춰진 대로 살자. 모든 걸 다 덮고 그냥 우리 여기 주어진 대로 살자라고 하고 이제 엘파바는 아니 난 그렇게는 못 살겠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아, 네. 이들이 부딪히는 이 역경이 어떤 역경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신봉선 씨랑 저도 공연 꼭 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공연도. 네. 예. SBS 수고하셨어요. 예,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예, 오늘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실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7397님이 손승현님 웃음소리만 모아서 멜론에 음원 내주세요. 모닝콜로 쓰고 싶네요. Something has changed within me. Something is not the same. At all.